did South Korea become one of Pachinko tanks and planes are on display at ADEX, the country's largest defense exhibition.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달 2023 아덱스 개최 시점에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권위 있는 CNBC 방송의 11월 27일자 특집 방송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심층 분석하고 2027년 세계 4대 무기 수출국 달성이 긍정적이란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그럼 방송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세계 많은 방산 제조업체와 저렴한 중국을 제치고 매력적인 가격과 빠른 배송을 모두 갖춘 한국은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도 추월할 수 있을까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토탈 무기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만 한국의 132개 기업이 83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를 넘어 판매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유럽과 남미에도 수출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을 지켜온 퇴역 함선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에서 사용되고 현재는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운용합니다. 한국군 장비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9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보다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 공급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방산업체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NEX1,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가 포함된 무기는 한국 최대 방산 전시회에 전시되었습니다. 한국 방산 장비의 많은 고객들이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유럽 및 폴란드에서도 전용 전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벨라루스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는 2022년 8월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켓 발사기 탱크 및 전투기를 포함한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한국은 폴란드의 두 번째로 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입은 폴란드에게 필수적이며 우리 폴란드를 둘러싼 매우 위험한 안보 상황 때문입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은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수품 및 장비가 동맹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통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배송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18년 헝가리는 레오파드 탱크 44대를 주문했는데 독일과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대의 탱크만 인도되었습니다. 때문에 유럽 방산산업의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 방산업체의 입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1950년에서 1953년 북한과 비극적인 전쟁 이후 안보 필요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군대의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R&D에 계속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무기체계에서 첨단 기술을 접목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전쟁에서 한국군은 초기에 북한 공산군에 의해 압도당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위임을 받은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나섰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양국 간의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의 상처와 갈등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에 존재합니다. 한국이 국방산업 발전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여기에는 긴급하게 진행된 두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1968년 북한의 도발과 1971년 주한미군 감축.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붐의 혜택을 받은 군은 초기 단계인 방위산업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부터 여러 가지 고유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왔으며 조선산업과 같은 관심 분야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기관총, 포병, 탱크 등과 같은 솔루션의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은 실제로 몇 가지 중요하고 매력적인 특징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빠른 배송 일정이고, 두 번째는 제조 효율성, 세 번째로 다양한 계약업체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속, 한국산은 다른 제품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팅 솔루션 및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고 화력과 기능 측면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고객 피드백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탄력적인 물류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입부 지원 시스템에 만족합니다. 국방 거래는 궁극적으로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신규 진입자로서 우리는 현지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다른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와 협력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내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기술 이전에 대한 요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곳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R&D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매우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위 산업을 제공하기에 충분한가요? 방산 산업이 발전한 다른 국가들도 방산 계약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은 수출업체로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터키 같은 방위 산업에 역량이 있는 국가와의 경쟁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믿을 수 있는 기술력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기에 대한 개발이 성장하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에 직면하여 2023년 7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라인메탈과 경쟁해서 47억 달러 규모의 호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쟁력을 입증한 많은 거래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한국은 중동과 같은 다른 시장에도 판매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호주에서 입찰을 따낸 후 많은 국가와 일부 유럽에서 우리의 차세대 전투 차량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협력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폴란드 계획의 일부입니다. 군대를 현대화하고 특히 오랫동안 연기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장비를 모두 교체하고 폴란드 육군 및 외국 파트너와 국내 방위 산업의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국방 분야 속도가 2027년까지 지속된다면 2027년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상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CNBC 방송의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고 분석을 하며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년을 온 국민이 절치부심하고 땀 흘려 노력해왔음을 압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자손만대 번창하고 발전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